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건데요.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돌파 감염도 4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국가장학금 범위 확대로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고 2022년부터 달라지는 강원도의 교육정책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가 청사 이전 부지를 캠프 페이지로 확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에서 SUV 차량이 길을 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 3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정 기업체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돌파 감염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6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16명. 지난해 12월에만 모두 3,7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금주 들어선 하루 평균 60명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6일 0시 기준 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와 동해에서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우세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델타 대비 빠른 전파력과 다소 낮은 중증도에 따라 경증 및 중등증 이하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병상 가동률은 34.6%로 중환자 병상은 50% 정도 가동되면서 병상 운영은 다소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1월 중 200개 가까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돌파 감염입니다. 강원도의 3차 접종률은 43.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중 돌파 감염도 455명, 8.3%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 발생은 8명. 미접종이나 1차 접종자 대비 10분의 1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대비해 선별 진료소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장학금 범위가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올해는 고교 학점제와 같은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강원도 교육 정책들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올해 달라지는 교육 정책 정리했습니다. 2022년 교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학비는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가장학금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최대 700만 원을,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차상위 계층 이외의 학생들도 연간 최대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두였던 고교 학점제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누적 학점이 192학점을 넘으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의 84%가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시간표를 설계하는 등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도내 56개 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6개 권역으로 지원팀을 구축해 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과 지역별 순회교사 체계를 꾸립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단과 6개 권역 교육과정 지원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올해는 대학생이 초중학생들에게 교과학습과 상담을 제공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 안전한 학급 환경을 조성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약 76%인 도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또 한글 문해 등을 돕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학력 전환기 보조교재를 보급하는 등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 간의 그 학력 격차에 관한 우려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컸고요.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부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횡성에서 밤길을 걷던 보행자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 50분쯤 안흥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최근 지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 차단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피해지 반경 2km 이내인 송정동과 북삼동, 천곡동 일대 3천여 헥타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앞서 지난 5일 산림청과 산림과학원, 인접시군 등과 모여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신축 대상지를 춘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로 확정한 가운데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부지 결정 과정에 도민 전체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건데요. 강원도는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닌 노후한 청사를 다시 짓는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강원도의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이 행정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통환경, 부지 면적, 공사비 등을 이유로 들며 캠프페이지는 도청사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결정을 철회하고 용역기관을 통해 대여섯 개의 후보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선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도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강원도가 도청사 신축 이전 대상지를 확정 발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앞서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캠프페이지를 도청사 부지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춘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캠프페이지 이전을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도청사 이전 문제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과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도 공론화 요구 성명으로 가세했습니다. 강원도민 모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도청 이전을 원칙과 기준 없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원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 일부 시민단체들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허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도는 도청사 신축은 노후한 현청사의 안전 문제 때문이라며 도청 소재지 이전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도청의 신축은 청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요. 강원도는 상반기 도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과 문화재 발굴 조사, 춘천시와의 부지 교환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없는 신청사 건립 기금 마련을 허용할 수 없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해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 도청사는 개보수 작업을 통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옛 이궁터인 현 도청사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도청사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 보강 작업을 실시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교환의 경우 발생한 차익에 맞춰 강원도가 신사우동에 조성하는 행정타운에 춘천시 복지타운을 함께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의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재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강원도가 발전소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고시하는 등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발전소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창복 원주시장은 최근 신년 브리핑에서 문막 화훼 특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투자자를 찾겠다며 필수 열 공급 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는 6일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 측정기를 이용해 점검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할 계획입니다. 공회전 단속은 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공영주차장과 마트와 병원 주차장 등 11곳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공회전 단속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 교육정책협의체인 정책숙려제에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6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숙려제는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일회용품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 강원도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청은 합의문을 근거로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홍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관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번 조명 설치에는 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으로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명은 중앙시장 2층 옥상과 홍천시장 공연장, 연희교에 설치되며 홍천군은 추후 공모전을 통해 경관 조명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북방면에 무궁화 수목원 산책로와 연계한 테마 관광 코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인력 부족 현상 극복을 위해 다문화 가정 이민자 친척의 단기 취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범위는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이내의 친척들로 30세에서 55세 사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도입 인원은 법무부의 인원 배정과 근로자 수요 조사 후에 확정됩니다. 근로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제외공관의 사증 발급을 거쳐 입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국군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어지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수당은 기존 양국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지급일 기준 양국군에 거주할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양국군은 6.25 전쟁 등에 참여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월 20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